부부가 완도로 귀농한 게 7년 전. 배추 한 포기에 불과 감귤뿐 아니라 배추와 무 등 뭘 심어도 잘 자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다는군요. 이게 무슨 도시에서는 없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왔더니 너무 흔해갖고. 다 흔해요? 너무 흔해요. 돈도 흔하고. 저 이제 강주에서 살다 왔잖아요, 도시에서. 근데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우리 대문이가 이렇게 좋아. 귀한 것이 없어. 맛도 이상하게. 겨울에도 채소가 흔하니 물김치는 그때그때 담가 먹습니다. 우선 무와 배추를 먹기 좋게 썰어놓고 천혜향도 썰어서 함께 넣어줍니다. 천혜향으로 단맛과 향긋함을 더해주는 건데요. 물김치 맛을 살리는 최고의 비법이라는군요. 나는 이제 원래 물김치에다가는 과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과일을 넣는데 사과나 배 그런 걸 넣는데 이제 저희가 천혜향을 하다 보니까 아 요걸 넣으면 어쩔까 하고 한번 해봤더니 더 맛있더라. 어디 이쪽으로. 여기 손이셔도 돼. 이쪽으로. 아, 3-4일 정도 익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맛깔스러운 물김치가 만들어진답니다. 김치국. 천혜향. 매대향으로. 아 천혜향. 네. 네, 어디서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치미 같은데 향이 좀 틀리군요. 이것도 별미네요. 또. 완도가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귀한 물김치더군요. 어유, 그게 뭐예요? 떡이에요? 천혜향 물김치에 잘 어울리는 떡이 하나 있다는데요. 청태 콩가루하고요. 네. 유자 잎을 따서. 유자 잎을 예, 따서. 예, 이렇게 분쇄했어요. 네. 양파를 내서. 예. 저렇게 예쁜 초록이 예. 됐다 이런 말씀이죠. 예. 감귤 농사가 시작되기 전 완도에선 겨울 과일로 유자가 제일 흔했답니다. 잎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떡고물로 사용을 해보니 유자 향이 느껴지는 데다가 떡이 잘 쉬지 않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답니다. 그참 아주 그 떡에 그 유자 향을 살리려고 그걸 말려서 갈아가지고 콩가루 만드는 거야. 야, 참 지혜로우시네. 완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별미.